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육각 모티브, 즉 헥사곤 모티브를 이용해서 가디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육각 모티브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모티브는 이렇게 모서리마다 이제 접히도록 떠야지 이제 가디건 모양이 나오는데,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모티브의 한 4단까지 뜨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육각 모티브를 뜨실 때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티브 안에 들어가는 무늬를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제가 이 모티브에서 들어간 사용한 이제 무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티브 뜨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육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도 6개가 나와야 되는데, 저는 육각으로 나가는 이선 부분에 구슬뜨기를 넣었어요. 멀리서 조금 보더라도 이 선이 이제 조금 이 안에 있는 무늬랑 좀 구별이 되죠? 이쪽에 있는 무늬하고 이 선에 있는 무늬하고 좀 구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구슬뜨기를 넣었는데, 이제 이 구슬뜨기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탑다운 가디건을 만들었을 때이선 부분에 들어간 무늬랑 똑같아요. 저는 이제 이 무늬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육각 모티브 할 때도 그 무늬를 따라서 한번 넣어봤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무늬하고 똑같이 뜨셔도 되고요. 각자 이제 좋아하는 이렇게 무늬 패턴으로 변형하셔도 관계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. 우선은 제가 뜬 무늬, 이 이제 몸판에 있는 무늬나 이제 구슬뜨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굳이 끝까지 이 뜨는 법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요. 한 4단 정도까지 뜨는 법을 보게 되시고, 그리고 이제 도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유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한 4단 까지 뜨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으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신데, 영상으로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도안으로 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우선 영상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맨 처음에 사슬 하나, 둘, 셋, 네개 하고, 완전 기초에 대한 거는 이 영상에서는 빼도록 할게요. 그래서 어떤 것을 뜨고자, 네, 따라 하고자 할 때는 코바늘의 완전 기초, 뭐 예를 들어서 실과 바늘 잡는 법, 사슬뜨기 하는 법, 짧은뜨기, 뭐 물론 이 영상에서는 짧은뜨기는 없지만은 짧은뜨기, 한길긴뜨기는 기본적으로 익히신 다음에 어떤 영상을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, 이제 그런 기초 기법은 미리 이제 연습을 해두시면 매우 좋고요. 저는 맨 처음에 사슬 4개 잡았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하고, 한길긴뜨기 3개 하고, 사슬뜨기 3개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. 맨 처음에 사슬을 4개 한 이유는 저는 첫 번째 사슬코는 원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사슬 3개가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한 기둥코예요. 그래서 개수로 치면은 일단 한 개는 이미 떠진 거예요. 하나 이미 떴고, 첫 번째 사슬코에 계속 한길긴뜨기. 하나, 또 하나. 예, 이렇게 하면은 개수로는 3개가 떠진 거예요. 그리고 첫 번째 단 패턴은 사슬뜨기 3개, 사슬뜨기 3개 하고, 첫 번째 사슬코 좀 전에 넣었던 그 구멍에 다시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3개. 하나, 둘, 세, 세개 하고, 다시 사슬뜨기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다시 또 처음에 넣었던 첫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. 한길긴뜨기는 계속 세 개씩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계속 세 개씩 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다시 또 사슬뜨기도 세 개. 제가 지금까지 한거 개수 보여드릴게요.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 됐거든요. 요거를 6묶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 세 개, 하나, 둘, 세 개,
뜨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, 둘, 세 개. 그리고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하고 그 오각형 된 거예요. 현재는 다시 또 사슬뜨기 세 개. 육각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. 육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여섯 개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요. 다시 사슬뜨기 세 개까지 하면은 우선 패턴은 다 끝났어요. 그러면은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, 다섯 묶음, 여섯 묶음. 첫 번째 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여기서 이제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육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뭐든지 중앙부터 시작하는 거를 뜨실 때에는 중앙의 첫 번째 단, 첫 번째 단을 기본적으로 잘 뜨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 구멍에 많은 한길긴뜨기를 뜨니까 자연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? 이렇게 짧은 실을 꽃받침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는데 잡아당겨지지 않는 경우, 오므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신 거예요. 그거는 맨 처음에 사슬 뜨기 하실 때에 첫 코에 넣는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? 그 방법이 있는데 물론 저랑 똑같이 물론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스르르 이렇게 잡아당겨 오므라져야 된다라는 점. 오므라지지 않는 거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신 것이고 첫 번째 단 마무리, 매 단마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. 빼뜨기로 마무리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보통은 사슬 맨 처음에 세 개 있었죠. 기본적으로는 사슬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에 찌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하는 게 좀 편한 방법이 있어요. 예,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패스하고 빼뜨기, 매 단마다 빼뜨기를 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단부터 구슬뜨기가 들어갈 건데 구슬뜨기가 사슬뜨기 세 개의 한 곳, 이 곳에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빼뜨기한 곳에서 바늘의 위치를 왼쪽으로 한 칸, 두 칸, 세 칸을 이동을 해야 돼요. 자, 두 번째 코에다가 이때 두 번째 코 잘 찾으셔야 돼요. 빼뜨기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서 빼뜨기. 빼뜨기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코에다 바늘 넣어서 빼뜨기. 마지막 세 번째 빼뜨기는 이 공간에 다시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. 그래서 이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. 자, 사슬 맨 처음에 세 개 하고 구슬뜨기인데 한길긴뜨기 세 코 구슬뜨기예요. 한번 감아서 공간에다 넣는 거예요. 두 가닥 우선 빼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감아서 다시 공간에다 넣어서 또 두 가닥 빼고 구슬뜨기라는 거는 한꺼번에 빼는 게 구슬뜨기죠.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사슬뜨기 세 개 하고 지금 한 곳에 구슬뜨기 한 번 더 감아서 바늘 넣고 두 가닥 빼고 한 번 다시 감아서 바늘 넣고 두 가닥 빼고 두 번 감아서 바늘 넣고 실 갖고 나오고 두 가닥 빼고 이렇게 세 번 한길긴뜨기 세 개를 중간에 이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세 개 세 번 하고 감아서 한꺼번에 이게 이제 구슬뜨기죠. 두 번째 단에는 우선은 구슬뜨기만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다음번 사슬뜨기 세 개 한 곳에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걸 할 건데 이때는 사슬 두 개 하고 건너뛰고요. 두 개 했어요.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구슬뜨기 감아서 바늘 넣고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또 바늘 넣고 두 가닥 빼고 한 번 더 두 개 빼고 그래서 바늘에 실이 네 가닥 걸렸을 때 한꺼번에 구슬뜨기 됐고 다시 사슬뜨기 세 개 또 한 번 더 반복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이렇게 다시 사슬뜨기 두 개 하고 조금 전에 했던 구슬뜨기들을 이 부분 사슬뜨기 세 개 하고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 그러니까 매 단마다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항상 여섯 개의 육각형이라 여섯 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여섯 개씩 뭔가를 같은 동작을 계속 하셔야 돼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단밖에 안 됐으니까 한 바퀴가 금방 돌아오는데 이제 이게 크게 크게 뜨실수록 한 바퀴 돌아오는 때 시간이 이제 꽤 걸릴 거예요.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도 두 번째 단은 구슬뜨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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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뜨기 하고
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구슬뜨기 제가 쭉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두 번째 단 구슬뜨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까지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사슬뜨기 두 개하고 빼뜨기로 이어 붙이고 세 번째 단 들어가도록 할게요. 사슬뜨기 두 개하고 빼뜨기 해야 되는데 이때 빼뜨기 할때 어디다 찔러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. 첫 번째 시작 자체가 구슬뜨기예요. 한길림뜨기가 아니라 이제 구슬뜨기인데 저는 이렇게 찔러요. 빼뜨기. 예. 그리고 시작점이 이 공간으로 가야 되거든요. 공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늘 여기 공간에다가 놓고서 빼뜨기 한번 해서 이동. 자, 세 번째 단은 이제부터는 드디어 이제 구슬뜨기 말고도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 한길림뜨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무늬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. 자, 우선 시작 자체는 저는 매단의 시작을 구슬뜨기로 했어요. 그래서 사슬 또세개 하고 구슬뜨기 우선 떠주고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는 모서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슬 3개 하세요. 꼭. 또 구슬뜨기 일단 또 하나 하고. 이번에는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 이제 한길림뜨기들이 들어갈 건데, 이때는 사슬을 2개만 하세요. 2개. 사슬 2개 하고, 이 공간에 한길림뜨기 3개. 여기서 뜨고, 하나. 또 바늘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. 둘, 각각 이렇게 세 개를 뜨는 거예요. 구슬뜨기가 아니라 그냥 세 개. 이렇게 세 개를 떴죠? 그리고 사슬뜨기 두개 하고 또 같은 공간에 한길림뜨기를 또세 개. 그러니까 총 6개를 뜨긴 뜨는 거죠. 제가 뜨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총 6개를 계속 이어서 뜨는 게 아니라 한길림뜨기 세 개, 여기도 한길림뜨기 세 개인데 한길림뜨기하고 한길림뜨기 사이에 사슬뜨기 두 개. 그래서 구슬뜨기, 사슬뜨기 세 개는요. 구슬하고 구슬 그 사이에만 제가 넣었어요. 모서리이기 때문에 모서리 개념이라서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날 건데 여기는 제가 다 사슬뜨기 두 개, 두 개, 두 개씩만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서 사슬뜨기랑 사슬뜨기 두 개, 세개 번갈아 가면서 넣으시면 되고 다시 사슬뜨기 두개 하고 이쪽도 모서리 예, 또 구슬뜨기 또 한번 뜨고 또 조금 더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쪽 두 번째 모서리에 구슬뜨기 뜨도록 할게요. 감아서 공간에 바늘 넣고 두 가닥 빼고 다시 감아서 두 가닥 빼고 감아서 실 갖고 나와서 두 가닥 빼고 바늘에 이제 네 가닥 걸렸을 때 한꺼번에 다시 사슬뜨기 세 개.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는 항상 사슬뜨기 세 개예요. 다시 구슬뜨기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이렇게. 그리고 한꺼번에.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두개 하고 또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 또 한길림뜨기 넣도록 할게요. 한길림뜨기 우선 하나, 세개 뜨고요. 둘, 세개 떠주고. 그리고 사슬뜨기 두개 하고, 좀 전에 넣었던 곳에 다시 한길림뜨기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하고 다시 사슬뜨기 두개 하고 또이 공간에 구슬뜨기 또 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이제 육각형이니까 모든 패턴을 6번인데 6번 하시면 되시죠? 지금 제가 한 번, 두 번까지 했어요. 제가 나머지 부분 또 하고 빼뜨기 한 다음에 그 다음 단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
예, 세 번째 단까지 다 떴고요. 이제 빼뜨기는 아직 안 했어요. 빼뜨기 하고서 네 번째 단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사슬뜨기 이제 두 개 하고 빼뜨기. 첫 번째 맨 처음 했던 구슬뜨기의 코에다 하면 되고요. 이때도 똑같이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 이제 하고 첫 시작은 항상 구슬뜨기예요. 구슬뜨기 해주고 사슬 세 개 하고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두 가닥 빼고 한꺼번에 다시 사슬뜨기 세 개 하고 구슬뜨기 한 번 더 할게요.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감아서 두 가닥 빼고 네 가닥 뺐을 때 한꺼번에 그리고 사슬뜨기 두 개 하고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 한길링뜨기 이제 세 개씩 이렇게 한 개 있잖아요. 이 개수가 계속 계속 늘어날 거예요. 그리고 또 늘어나야지만이 육각형이 더 커지겠죠. 그래서 저는 어디에다가 한길링뜨기를 넣으시면 되냐면은 사슬뜨기를 두 개씩 계속 했었죠. 두 개 사슬뜨기 두 개 한 공간이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요 공간 공간마다 다 넣으시면 되세요. 한길링뜨기를 할 때는 항상 세 개씩이에요. 요 공간에 하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거나 자리를 못 찾지는 않으실 거예요. 코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찾는 거니까 공간에다 넣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코에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죠. 공간만 이렇게 잘 찾아서 공간을 또 건너뛰시면 안 되시니까 주의 깊게 공간 건너뛰지 않도록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제 왼쪽에 구슬뜨기까지 우선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. 구슬뜨기 우선 두 개 빼고 감아서 두 개 빼고 네 가닥 됐을 때 한꺼번에 그리고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는 사슬뜨기 세 개, 다시 구슬뜨기까지 한 번 더 하고요. 하고 이렇게. 예, 그렇게 되면은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단에는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한 개, 두 개, 세 개. 직전 단에서는 두 개였었어요. 세 개. 물론 이제 그 다음 단 계속 뜰 때마다 늘어나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육각 모티브에 이제 한쪽 면, 한쪽 삼각형,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으니까. 근데 요게 보면은 한길긴뜨기 세 개씩 한 그 묶음이 이렇게 점점 개수가 늘어나져 있죠. 예, 늘어나게 이렇게 뜨시면 되시고요. 제가 이제 모티브 뜨는 법은 지금 요 부분까지만 이제 보여드려도 사실은 충분해요.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단부터 구슬뜨기 부분은 쭉 따라서 이제 구슬뜨기를 당연히 뭐 뜨셔야 되고 구슬뜨기하고 구슬뜨기 사이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세 개씩 있는 이 묶음은 사슬뜨기 두 개 한 공간 그 이런 공간 이제 공간에만 넣으시면 이제 잊지 말고 이제 공간에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계속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반복이죠. 그래서 이 육각 모티브를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뜨셔야 돼요. 두 장을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한 장에 이제 요 정도까지밖에 못 떴는데 원하는 그 단수만큼 뭐 또 딱 뭐 몇 단이다 몇 단을 떠라 이제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가디건을 뭐 짧게 입을 수도 있고 뭐 길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두 장을 이제 똑같이 뜨신 다음에 이제 입는 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제가 이제 여름에 입을 수 있도록 실 자체를 저도 좀 가늘은 거를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진도가 이게 사이즈가 모티브 사이즈가 이렇게 잘 늘지를 않아서 약간 힘들어요.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예쁘게 이제 가디건이 이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뜨고 있는데 이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떠야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뜨시는 분들도 여름실로 하신다면 조금 힘들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가을 겨울용 굵은 실로 뜨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가디건을 뜰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저도 이제 분발해서 열심히 한번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